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뀔 때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이 되면 겨울 전용 타이어로, 여름이 되면 여름 전용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용과 번거로움 때문에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올시즌 또는 올웨더 타이어를 많이 장착하고 계신데요. 혹시 여러분은 올웨더 타이어와 올시즌 타이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올웨더, 올시즌, 사계절 등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시즌과 올웨더 타이어는 모든 계절과 날씨에 사용하는 타이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타이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웨더 타이어와 올시즌 타이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고 또 우리나라 사계절 환경에서 항상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특별한 타이어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먼저 올시즌 타이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절 타이어로 눈이 많이 쌓이지 않는 기후의 지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무난히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이고 그리고 올웨더 타이어는 올시즌 타이어에서 겨울철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타이어로 눈길 접지력, 견인력의 성능을 갖춰 겨울철 눈이 내리는 기후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그래서 내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올웨더 타이어가 있는데 바로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인 한국 타이어의 히너지 4S2라는 타이어야. 이 타이어는 국내 브랜드 사계절용 타이어 최초로 겨울철 성능에 적합 유럽 인증 마크인 3PMSF를 획득한 신개념 사계절 타이어야. 3PMSF는 흔히 삼봉 눈발 마크라고 하는데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삼 모양의 안에 눈 모양이 있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진흙과 빗길, 눈길 모두에서도 안전 운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는 뜻이지. 이 유럽 인증 마크 3PMSF는 유럽 지역의 혹독한 겨울 환경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인증 마크인데 그럼 한국 타이어의 캐너지 4S2 올웨더 타이어에는 어떠한 겨울철 특화 성능이 있는지 알려줄게. 겨울철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타이어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주행이 위험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키너지 4S2 타이어에는 소나무 송진, 천연 오일 등으로 제작된 아쿠아파인 컴파운드가 첨가되어 있는데 소나무 송진을 포함한 첨가물이 눈길 및 젖은 노면 접지력을 키우고 천연 오일은 저온에서도 소프트함을 유지하고 플라스틱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연 친화적인 원료로 타이어 성능을 구현한 것도 한국 타이어의 높은 기술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왼쪽의 올시즌 타이어와 오른쪽의 올웨더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을 비교해보면 트레드 패턴으로도 올웨더 타이어의 윈터 성능을 강화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타이어 표면의 미세한 홈을 모두 사이프라고 하는데 올시즌 타이어보다 올웨더 타이어의 사이프가 더 많지. 타이어 사이프는 승차감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촘촘히 디자인될수록 접지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 그런데 키너지 4S2는 트레드 패턴에 3D 사이프를 적용했고 3D 사이프는 톱니바퀴 모양의 입체로 설계가 돼 있어서 불꽃길이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겨울철 눈길 주행 시에 그립력을 향상시키고 제동 성능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한 거야. 다음으로 키너지 4S2에는 타이어 트레드에 구동방향 넓은 그루브가 없이 센터부가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구동방향 넓은 그루브 없이 V자로 홈마다 연결되면 빈 공간이 줄어드니까 트레드 엣지들이 힘을 다 받을 수 있어서 눈길 그립력이 더 높아지는 원리이고 또 홈이 넓으면서도 높은 각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눈길, 빗길 주행 시에 탁월한 배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건데 타이어에 물을 부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보는 것처럼 물이 양쪽 측면으로 흘러서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지. 이런 배수 성능을 기반으로 수막 현상에 대응할 수 있고 겨울, 여름철 젖은 노면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야. 사실 타이어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내 차에 적용되는 규격이 없다면 쓸모가 없을 텐데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4S2는 현재 36개 규격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 다수의 주요 완성차 브랜드 차 중에 장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야. 마지막으로 내가 올웨더 타이어로 키너지 4S2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키너지 4S2가 글로벌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야. 유럽에서 공신력이 높은 자동차 전문지인 오토 익스프레스에서 2022년, 2023년 올해 제품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고 또 독일의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지인 아우토빌트 알라드에서는 올웨더 타이어 부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제는 올웨더 타이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셨을까요? 계절마다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타이어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련자 수고했어, 동티뷰요.